자, 첫 번째 이슈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수요일에 3~4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400조 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전거래 뉴욕 증시를 밀어올렸는데요. 다만 이 재원 마련을 위해서 증세가 논의되고 있다라는 점은 증시에 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중국에서는 리커창 총리가 양회 업무 보고에서 코로나 사태 이후 추진을 해왔던 슈퍼 경기 부양책을 축소하는 출구 전략을 발표하면서 중국에서는 또 긴축 우려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런 데다가 이제 4월 둘째 주부터는 1분기 실적 발표가 이어지기 때문에 올해 시장이 과연 어느 방향성을 보일 것인가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정말 호재와 악재가 지금 겹치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늘 주식시장은 그러긴 했지만 어떤 방향성을 탐색할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뭐 한쪽은 좋고 또 좋아지는 쪽도 있고 나빠지는 쪽도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미국의 증세 이슈는 뭐 사실은 선거가 끝나고 나서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건데 맞아요. 이게 언제 되느냐에 뭐 시간적인 문제였던 것 같고요. 중국의 경기 부양책을 축소하는 것도 결국에는 올해 할 건데 언제 할 거냐 이런 문제였기 때문에 이미 다 알고 있는 악재였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일단은 옐런 의장이 이제 경기 회복 후에 증세를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결국엔 돈을 많이 번 기업들이 증세의 효과 증세 때문에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되겠죠. 그러면 결국 트럼프 때 깎아줬던 그 법인세들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당연히 돈을 그동안도 코로나 상황에서 돈을 많이 벌었던 수혜 기업들은 세금을 더 많이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뭐 반면에 또 인프라나 이런 그 기존의 이제 그 중후장대 산업이라든지 뭐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는 많이 못 벌었기 때문에 오히려 사실은 그거에 대한 그런 것보다는 새로운 정책에 대한 수혜로 예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중국도 출구 전략을 발표했지만 뭐 서민층이라든지 뭐 금융 규제는 대출 규제 이런 것들은 좀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약간 완화적인 표현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게 지금 경기는 다 돌아선 건 아니지만 일부 기업들 위주로 해서 뭐 좋은 수혜 기업들은 좋아지고 안 좋은 기업들은 더 안 좋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평행을 맞추는 시장이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미 시장 그걸 반영해서 뭐 그동안 안 좋았던 종목들 위주로 그런 섹터들 위주로 해서 기대감을 좀 반영시키면서 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기존에 좀 좋았던 회사들은 지금 되게 많이 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당분간은 호재와 악재가 좀 같이 뭐 약간 같이 움직이면서 결국에는 섹터별로 호재가 있는 섹터들 위주로 좀 상승이 되고 뭐 악재가 나오는 기업들 위주로 조금 조정이 나오는 그런 국면이 이어지면서 당분간 코스피는 좀 박스권 장세가 이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호재, 악재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계속해서 박스권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셨습니다. 뭐 전문가뿐 아니라 지금 증권가에서는 계속해서 그런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에서 잘 올라가는 섹터 종목은 늘 있습니다. 오늘도 아까 설명드렸듯이 조선주, 철강주들 강세를 보여주는 섹터들이 많은데요. 두 번째 이슈로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프라와 신재생 에너지주의 시간이 오나라는 제목이 지금 달려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두 번째 경기 부양책 정말 엄청나게 큰 돈을 다시 한번 풀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건설기계 관련주들이 잘 올라가고 있죠. 투자 대상이 실물 인프라에 특히나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건설기계 관련주 저희 새빨간 스캔들에서도 지난주부터 계속 이 관련 섹터를 얘기를 했거든요. 앞으로 더 주목을 좀 해봐야겠죠, 전문가님. 뭐 일단 31일 날 뉴욕 시간으로 발표를 하게 되어 네. 있고 이제 어차피 이제 정부 아니죠. 이게 이제 의회를 통과하고 과정까지 거치면 4월 빠르면 4월 말 네. 뭐 늦으면 5월 초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에 그 안에 이제 뭐가 담겨져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다. 뭐 금액은 3조 달러가 됐든 4조 달러가 됐든 예상이었던 2조 달러보다는 훨씬 크다. 규모가 커졌다라는 부분이고 결국엔 노후된 공공시설이라든지 친환경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중심적으로 하겠다. 그 안에 뭐 5G도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에 이제 목적은 그 안에 이제 세부 내용을 보면 육상, 해상, 교통 관련된 것들 인프라 투자를 다시 좀 늘리겠다. 미국이 많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친환경 에너지라든지 뭐 지방정부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을 좀 포함시켰는데 일단은 그 내용을 보시면 결국에는 안 좋았던 것들을 이 기회에 어떻게 보면 성장의 동력으로 삼겠다. 그리고 기존에
어차피 해야 될 것들을 좀 앞당겨서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결국에는 고용을 늘리고 뭐 산업의 그 발전을 좀 더 뭐 성장률을 좀 높이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관련돼서 이제 정책 관련주들이 지금 벌써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 뭐 미국도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는데 뭐 일단 다 아시는 종목들 위주로 아마 많이 편성이 돼 있을 겁니다. 지금 뭐 여러 군데 찾아보시면 뭐 건설기계 관련된 뭐 두산 바켓이라든지 진성 TEC 이런 종목들도 좀 나오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세아 제강지주라고 뭐 이제 세아그룹이 미국에 이제 공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수혜를 받지 않겠냐라고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전통적으로 태양광 사업을 미국에서 오래 했던 하나솔루션도 지금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미국의 공장을 증설하기로 했던 뭐 CS윈드라든지 뭐 현대일렉트릭이나 뭐 LS 이런 종목들까지 같이 지금 좀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건설기계 관련주도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들 주목을 해보자라는 설명을 전해드렸습니다. 특히나 이제 북미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이요. 두산 바켓이네요. 73%에 이른다고 하고요. 또 미국 휴스턴의 강관 생산 법인을 보유하고 있는 세아 제강 지주도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인 종목들을 하나씩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두산 인프라코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한동안 건설기계를 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올 때도 안 움직이다가 최근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지금 갭상승 이후로도 계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두산 인프라코어 참 전략을 세워본다면요, 전문가님? 두산 인프라코어 참 뭐 그냥 뭐 회사를 보면 지금 이제 뭐 더 나빠질 건 없고 좋아질 일만 남아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구조조정 이슈가 마지막으로 일부 이제 소형 건설기계는 매각을 하고 두산 중공업에 매각을 하고 뭐 이렇게 재무적으로도 좀 어느 정도 해결이 해소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갖고 계신 분들은 참 매매하기 힘든 종목이긴 네. 합니다. 워낙 무겁고. 근데 최근 들어 이제 상승이 좀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정도 가격에서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한번 이익 실현을 한번 했다가 발표가 나면 아마 그때가 고점이지 않겠나. 이번 주에 한번 이익 실현 한번 하셨다가 그다음에 조정 후에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일단 그건 기술적인 문제고 단기적인 이슈로 보는 거고 중장기로는 한 13,000원까지 충분히 가지 않겠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13,000원 정도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렸고요. 뭐 태양광이나 풍력에너지 둘 중에서는 전문가님 신재생에너지 꼭 하나만 뽑아야 된다면 어떤 게 좋을까요? 지금은 뭐 하나 솔루션은 원래 전통적으로 하나큐셀을 통해서 미국에서 사업을 계속 해왔고 거기서 흑자를 냈던 기업이기 때문에 더 꾸준히 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좀 많이 조정을 받았던 뭐 CS윈드를 비롯한 풍력주들이 오히려 더 반등이 좀 강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 기존에 이제 그 선거 이후에 기대감으로 거의 10만 원까지 갔던 CS윈드가 지금 이제 뭐 사실은 7만 원대까지 조정을 받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뭐 한 9만 원대까지의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풍력 에너지 주들이 가격 조정을 받고 다시 좀 스물스물 올라오려는 기미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CS윈드의 종목도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인프라 관련주,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하나씩 점 찍으셔서 추이를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은 메리츠 증권의 이권희 차장과 함께 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